대충 살살 빨리 해야 돼요. 겉도는 듯이 살살. 살살 겉도는 듯이 하고, 그리고 물세안을 그냥 딱 한번 하시면 돼요. 아침 저녁으로 비누 세안을 많이 한다거나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해서 거기만 너무 세게 오래 하신다거나 그러면 상처가 아물지가 않고 까맣게 착색이 돼요.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, 눈 있는데 안 만지시면 여기 다크서클 없어지고. 폼클렌징을 만약에 쓴다 했을 때 거품을 내서 손으로 막 내서 거품을 쓰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할 때도 거품을 내서 이렇게 살살, 너무 이렇게 세게 하시면 여기가 다 주름이 생겨요. 클렌징 티슈, 그리고 스크럽, 필링 젤, 해면, 모공 브러쉬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다섯 가지. 특히 이런 상품. 열 올라올 때 얼음 있잖아요, 얼음. 얼음팩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대같이 생긴 얼음팩 있죠. 그거를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얼굴에 열이 쫙 빠지면서 피지 분비량도 적어지고 탄력도 생기고 여드름도 줄어요. 얼굴은 일단 차갑게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스킨도 이런 데 상처 있는 데는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. 화장솜으로 묻혀가지고 살짝 이렇게 닦아내듯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. 로션도 너무 상처 있는 데다가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. 딱 짰을 때, 두들겼을 때 유분감이 너무 많은 거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, 그냥 촉촉하니 끈적거림 없이 금방 스며드는 게 쓰시는 거예요. 로션 한번 발라보실게요. 선크림 바를 때 상처 있는 데다가는 절대 쓰지 마세요. 기미나 잡티가 잘 올라오는 부분 있죠? 햇볕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. 요런데 T존이나 광대 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타거든요? 여기 위주로 발라주시고 얼굴 전체 다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. 복합성, 지성, 건성은 사실 따로 나누기에는 되게 멍한 게 계절마다 틀려지시고 본인 그 컨디션에 따라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시고, 눈가에도 마찬가지고 고른데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, 그러니까 상처가 전체적으로 그냥 저절로 아물게끔 제품을 너무 많이 안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무향의 피지 조절 가능한 거, 그리고 끈적임 없는 거, 그런 거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